안녕하세요. 딥맨크래프트입니다. 브이폴 진공관 앰프의 출력관 하나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는 구독자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출력관 고장의 증상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의 가장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불능인 고장난 진공관을 대신해서 푸시풀 출력단의 진공관을 채널별로 소켓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채널별 반대 방향의 출력관을 제거해서 시험을 하면 클래스 AB 바이어스 회로로 작동되는 푸시풀 파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앰프의 입력에 1kHz 정현파 신호를 넣어주고 8옴 저항 부하를 스피커 대신 연결한 다음 출력 파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출력이 낮을 때 신호 파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클래스 A 바이오스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0.1W 출력까지는 디스토션이 거의 없는 것을 오실로스코프의 FFT 그래프로 확인이 되며 출력을 증가하면 파형의 반대쪽이 뭉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작동점이 넘어가면서 반대쪽 진공관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파형이 비대칭이 됩니다. 2L34 진공관의 무부하 상태의 바이어스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전압은 427V이며 1번 및 3번 진공관의 그리드 바이어스 전압은 각각 -40V, -41V로 측정되었는데 특성 그래프와 비교해보니 전형적인 EL34 푸시폴 회로의 클래스 AB 바이어스로 보입니다. 진공관을 좌우 채널별로 제거한 상태로 작동하였을 때와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였을 때 소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영상입니다. 음악 소리의 크기가 다른 것 빼고는 쉽게 알아채기 힘들게 들립니다. 결론은 푸시폴 앰프의 출력관 하나가 작동 불능 상태로 고장이 나더라도 작은 출력으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출력 진공관은 히트나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외관상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출력을 올려서 소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